내가 정해진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그냥 뚫고 들어가세요.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들어가. 그거 장애물 있다, 막혔다, 못 걸어가면 세상은 못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하반기에 운빨이 이제 터진다. 진짜 그쵸. 대박 상승한다. 으, 으, 있죠. 와우. 이민년이에요.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랬는데, 어머, 이제는, 안녕하세요. 저 이민년의 하반기 운세입니다. 벌써 이러고 들어가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벌써 하반기 운세가 시작이 되고 했는데, 이민년에 새로 시작하려고 막, 새로운 막 도전 뭐,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직 실행을 못 하신 분, 또 아직 안 되신 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돼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반기에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6, 소띠. 네, 정축세 소띠분은 어리잖아요, 아직은. 그렇지만 해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시작을 계획을 할까, 전략 계획을 짜는 사람은 26 소띠분들은 늦어도 천천히라도 올해는 돌다리 두둥이 지금이라도 자, 뭐든 취직, 취업, 자격증, 무드 컴퓨터 나만의 도전하는 걸 일단 밀고 나가세요. 계획을 짜서 올해 하반기 해서 내년에 해도 상관없어요. 내년에 스물이가 대성주운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준비. 26살 분들은 준비하라고 이제 열심히 준비해 보세요. 자, 33살 경호생 말띠분 시작을 하신 분도 있어요. 사회생활이니까 또안 하신 분도 있고 결혼도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분들은 뭐냐면 올해 뭐가 있냐면 아직까지 새롭게 시작, 도전, 있는 자리에 상승해 온 이게 진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직이 될 수도 있고 결혼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해진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그냥 뚫고 들어가세요.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들어가. 그거 장애물 있다, 막혔다, 못 걸어가면 세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 말띠분들 힘을 주면 동서사방에 문이 열렸어요. 자, 무슨 색깔 옷을 입으면 좋겠느냐면 흰색깔이나 파란색을 입으세요. 흰색은 사람들한테 인연줄이 있는 거고요. 파란색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에 상승의 기운에 기운이 들어오는 옷 색깔입니다. 이 옷을 입으시고요. 자, 지금부터 못하신 분들 내가 계획이 안 되신 분들 뚫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1 개띠분. 자, 이분들은 뭐가 있냐면 뭐냐면 월계수를 쓸수 있어요. 감투. 아까 전에 결혼할 수도 있고 혼인 대기도 되고 있고 문서도 될수 있고 어떤 움직임이 되게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쟁취하고 싶은 거 못하신 분들은 그냥 전진, 질주, 전차야. 막 달려가. 왜냐면 기회가 없어. 주저하지 마시고 원하는 게 있다면 하반기에는 괜찮을 수 있으니까 아까 저기 41살 개띠분 앞으로 도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5살 말띠분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뭐가 있냐면 약간의 동업이 많을 것 같아요. 자영업, 동업. 세상 못하겠어. 소심해. 내거 못하겠어. 그러면 내거 조그만 게 소금으로 뭐 해볼까? 내거 가져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로 도전. 크게는 벌리지 말고 조그맣게 한번 내 거를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재테크라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직장이 있는 사람은 재테크를 해서 내 거를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전, 전진, 달려가는 게 괜찮게 나오고요. 또 52세 신혜생 돼지띠분. 왜 이렇게 고생이 많아? 해도 해도 티가 안 나. 해도 해도 자리가 안 나. 울고 싶어. 정말 언제 풀릴까요, 선생님? 언제 해면 낼까요, 선생님? 이러고 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오죠. 최고 신혜생이 최고 슬픔에 많이 전화가 옵니다. 자, 이분들은 뭐가 있냐면 자격증을 딴다든가 어떤 닫힌 문을 좀 열고 나가는데 혼자는 안 된다는 거. 기인이 나를 끌어주고 땡겨주고 앞으로 이끌어주고 야, 너 이리 와봐. 우리 회사 와볼래? 누구한테 청탁? 부탁? 뭐 맡겼어? 될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행운이 좀올수 있고 어떠한 내가 바라고 한 것이 말이 취직 좀 해줘. 니네 회사 다니게 해줘. 나 금전 좀 빌려줄래? 나뭐할 건데 해줘. 그러니까 조언을 얻는 거죠. 이 조언 얻는 것이 하반기 운세는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거 해놓으면 내년에는 대박 상승 운이 들어오니까 밀고 나가시면 좋고요. 한 사람 더 말씀을 드리면 62세 신축생 소띠분. 나간 금전 끌어들이고 정리정돈. 그렇게 하시고 또
마무리에 한 번 더 도전. 문서 잡아, 건물을 잡아. 그러니까 노후 대체, 또 재산 분할, 자식한테 주든 내가 재산 분야에 들어든 어떤 나만의 케이스에 만들어놓은 짜여진 육가원칙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내 거를 만들어서 지금 마무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나쁘지는 않아요. 좋아요. 자, 하반기 운세를 본다면 요 띠 분들이 지금 하반기에 아직까지 기운이 있고 상승의 운이 있고 대박의 운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못하신 분, 요 나이에 자기한테 해당되신 분들은 앞으로 하반기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냥 쭉쭉 전차 좀 밀고 한번 가보세요. 자, 기운을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